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입니다.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.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.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어느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지, 그리고 과연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요.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 기자, 네.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? 네, 그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일정 기준을 넘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를 앞으로 심사받아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. 현재 투기 과열지구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, 광명, 성남 분당과 세종 등 31곳입니다. 이 중에서 2개월 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이거나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곳이 대상이 되고요. 최종 지정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 예. 다만 국토부가 이달 초에 보완책을 내놓았죠. 기존의 관리처분 신청을 한 곳은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이 기간 안에 분양을 하면 이제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고, 내년 5월부터 분양하면 이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. 또 하나의 특징이 지정 단위가 이 강남구와 같은 자치 단위가 아니라 뭐 대치동, 압구정동 같은 그 동 단위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. 핀셋 규제라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. 황 기자, 그렇다면 이 서울의 경우 어느 지역이 과연 이 대상지로 선정될지 위력 대상지가 꼽히고 있나요? 네, 뭐 서울에서라면 당연히 가격 변동폭이 높은 지역일 텐데 이것들이 대부분 한강변에 좀 몰려 있습니다. 예. 강동구를 포함해서 이 강남과 송파, 서초 등 소위 강남 4구와 함께 이 정부가 얼마 전에 합동 조사를 실시한 마포와 용산, 그리고 맞닿아 있는 성동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동단위로 볼 때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, 그리고 양천구 목동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홍 기자, 상한제에 따른 이 서울 아파트값 영향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? 일단 국토연구원은요,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1.1%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 아파트보다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란 그런 예측인데요.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.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값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. 또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서 수익성이 줄어든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면서 이 새 아파트 공급이 줄고, 그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값만 오히려 덩달아 더 뛰게 될 것이다.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뼈대는 만들어졌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상한제의 시장 영향 내년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년 5월에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